유럽의 도량형 통일에 대한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한 일이 도량형 표준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루이 16세가 혁명 정부의 압력에 왕으로서 마지막 사인한 일 역시 도량형 통일 공포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미터법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계기 또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로 나폴레옹의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영국은 파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계 후예인 미국 역시 지금까지 파운드와 야드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짜리 화성 기후 탐사선은 미항공 우주국 나사 소속 캘리포니아 팀의 명령에 따라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여 발사된 지 10개월 만에 자체 임무를 완수하려던 찰나였다. 탐사선의 목적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화성 대기에 존재한 물의 역사를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용해서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했을 확률을 짐작해 보고자 하는 희망을 걸었다. 이 탐사선의 완성 당시에는 미터법을 쓰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그래서 엔진을 가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탐사선 자체에서는 숫자를 미터법으로 읽었다. 그러나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팀에서는 이를 영국식 측량 단위로 계산하여 명령을 전송한 탓에 탐사선은 대기권에 너무 낮게 진입하게 되었다. 결국 이 탐사선은 폭발하고 말았다. 어이없는 실수였다.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은 즉각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밝혀진 실패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위성 추진체의 추진력 계산식에 실수로 미터법이 아닌 야드와 파운드로 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낮은 궤도에 화성 대기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지만 세계 표준인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아 수년간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과학과 시스템에서는 표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량형과 기술의 표준을 통일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도량형의 세계 표준으로 쓰이는 미터법은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파리 과학 아카데미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서 지구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1미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피와 질량의 표준도 정한 것입니다. 이는 1875년에 국제적인 미터 조약에 의하여 국제 통일 단위계로 인정되었고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오선의 길이와 자전 주기도 오랜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를 기준으로 정했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길이와 시간의 표준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량형의 통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직도 미터법 대신에 길이를 야드, 피트, 인치, 마일, 질량을 파운드, 온스 등으로 표기하는 야드 파운드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관습과 국가적 자존심 등이 얽힌 듯한데 앞서 언급된 대로 표준 단위 착각으로는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화성 기후 탐사선을 잃어버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등지에서도 미터법을 대대적으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